사실인지 확인해 봤는데요. 합의서 제출한 건 맞아요. 그것까지는 맞아요. 변호인 측에서 제출했죠. 피해자분들 제출한 게 아니고. 마이크로다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일부입니다. 예. 좀 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마이크로다 측과 20년 만에 합의를 결심했다는 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. 그는 지난달 해외에 있는 마이크로다 아버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. 1월 달이네. 1월 9일 날 국제 전화가 한번 왔어요. 근데 이게 누구 전화일까 이랬는데 제 아빠더라고요. 그래서 아, 21년 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멍하더라고요. 사실 나는 멍하고 말도 안 나오고 괜히 가슴에 막 먹먹하기만 하고 그런 입장이었어요.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기에 20년의 앙금이 한 통의 전화로 해결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까요? 합의를 해주신 건데요. 내가 한 무려 한 4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. 4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. 아이들 모습 보면 죽고 싶대요, 사실은. 나로 인해서 애들 앞을 막아버렸으니까 내 자식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러면 큰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재호는 아닌 것 같다. 재호를 봐서 합의해 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피해보신 원금은 받으셨어요? 아니요. 그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연대보증빚 약 5천여만 원. 그러나 그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했고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언서에도 동의했습니다.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직접 사과를 하거나 예, 곧 들어온대요. 그건 분명해요. 경찰서에 가서 본인 조사 받고 법적인 책임져야 될 건 지고 그건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. 기한을 언제로? 기한은 아주 가까운 시일일 거예요.